나마스테. 오늘은 하체 순환과 골반 교정에 좋은 동작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상체 위주로 긴장됐던 근육들을 풀어봅니다. 어깨 주변에도 이완시킬 수 있도록 어깨 돌리기,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이어가 봅니다. 양손 풀어주시고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과 무릎 라인을 맞춰주실 거고요. 엉덩이를 들었다가 낮춰줄 거예요. 마신 숨에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쉰 숨에 양쪽 엉덩이 바닥. 힘드신 분들은 가능하신 만큼만 접은 다리 쪽 팔을 받쳐주시고 반대쪽 발은 귀 옆쪽으로 사이드 밴드. 아래쪽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완시켜 주실 거고요. 마시는 숨에 올라와 줍니다. 반대쪽 다리 접어 주실 거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살짝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낮추고 접은 다리 쪽 바깥쪽 손을 바닥을 짚고 특히 어깨가 많이 긴장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때 어깨 최대한 이완시켜주세요. 골반을 뜨지 않도록 양쪽 다리 풀러내서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셨다가 소머리 자세로 이어가실 거예요. 골반 교정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기도 하죠. 무릎을 가슴 중앙 라인에 맞추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툭 숙여내서 내려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만약에 엉덩이가 뜬다면 어느 쪽의 엉덩이가 뜨시는지 체크해주세요. 소머리 자세에서 바로 비틀기로 이어가실게요. 이때 어깨 나란하게, 그리고 척추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 다리 풀러서 반대쪽으로 두 무릎을 최대한 중앙으로 포갤 건데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만큼만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우리가 근육이 긴장될수록 호흡을 참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근육을 이완시킬 때 내쉬는 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호흡을 해봅니다. 비틀어줄 때도 복부 수축하면서 내 몸통 뒤쪽으로 회전. 양쪽 다리 풀러서 다시 한번 툭툭툭툭툭 털어주셨다가 골반 좌우로 안으로 바깥쪽으로 네 발기기 자세 잡아주세요. 소고양이 동작으로 이어갈게요. 마신 숨에 등 오목하게, 내쉰 숨에 최대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대로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종아리도 늘려주실 거고요. 뒤꿈치 다운. 한 번 더 왔다 갔다 교차. 뒤꿈치 쪽으로 무게중심, 어깨랑 손목에 힘 실리지 않도록 호흡합니다. 아래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꼬리뼈가 사선 위쪽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그 다리 앞쪽으로 반비둘기 자세로 잡아줄게요. 골반 라인 맞춰주실 거고요. 마시고 척추 세웠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려갈게요. 특히 이 자세는 우리 접어있는 다리 쪽의 엉덩이 쪽 근육, 허벅지 바깥쪽 근육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골반 라인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셨다면 골반을 그대로 두고 상체만 옆쪽으로, 그럼 우리 오른쪽 옆구리 라인, 뻗어있는 다리 쪽의 옆구리 라인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다시 다운독으로 만납니다. 다운독 힘드신 분들은 무릎 접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반대쪽 다리 반쪽 앞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반비둘기 자세 때 내가 한쪽 엉덩이가 많이 뜨신다면은 우리 수건이나 담요 같은 걸 접어서 엉덩이 아래쪽에 깔아주셔도 좋습니다. 상체 이완, 뒷다리는 일직선으로 맞춰준 상태.
상수 옆쪽으로 갈 때 골반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호흡 이어가실 거고요. 다시 중앙으로 오셔서 바닥을 짚고 상체 일으켜 세워주실게요. 다시 다운독에서 만나실 때 허리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리 굽어지지 않게 주의.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쪽의 다리 근육 이완시켜 주실 거고요. 무릎을 접어주시고 등 대고 돌아서 누워주실게요. 누워주실 때 항상 내 몸이 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실 거고 누운 나비 자세 갈게요.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이완시켜 주시고 두 발바닥은 서로 붙여주세요. 양쪽 팔은 옆쪽으로 위쪽으로 뻗어내서 만세. 마시는 숨에 살짝 등이 떨어지는 느낌. 내쉬는 숨에 상체 힘을 툭 풀어줍니다.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 양쪽 팔다리 위쪽으로 올려서 목안 운동 툭툭툭툭툭 털어주세요. 윗 허벅지 그리고 팔까지 흔들릴 수 있도록 툭. 최대한 몸의 긴장감 풀어주실 거고 우리 복식 호흡 한 번만 같이 해보실게요. 양손 부품이 올려놓아주시고 숨 마실 때는 내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복부를 빵빵하게, 내쉴 때는 내 배꼽 가득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복부를 납작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심신의 안정을 찾고요.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복부 주변에 있는 체지방도 함께 줄어들 수 있도록 복식 호흡을 해주실게요.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목 주변과 어깨 긴장감도 풀어냅니다. 양손 옆쪽으로 해주실 거고요. 사바아사나 짧게 들어가실게요.